일단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금리입니다.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FOMC 뭐 금리 인상 진짜 지겨워요. 너무 지겹게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 이슈는 물가 인상, 금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뭐 지겹다고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지표니까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원래 이런 금리 조정은 항상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또 미국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으니까. 한국의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데 그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항상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는 한국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 한국의 금통위가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네,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바뀐 총재는 어떻습니까? 조금 매파적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나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 번에 50bp 금리 인상, 이걸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오히려 빅스텝을 하는 게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5bp씩 찔끔찔끔 올리면 아 다음에도 금리 올릴 거야, 다음에 금리 올릴 거야 이런 부담감을 계속 가지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크게 올려놓으면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요거보단 좀 적게 올릴 거야, 혹은 아, 한두 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시장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빅스텝을 하면 단기간에는 충격이 좀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요?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금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채권금리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지금 현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금이나 단기 채권 이런 부분들로 주식의 리스크를 좀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 그 금통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50bp 금리 인상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빅스텝이 나오는지 여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는 지금 내수주가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시장 바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내수주를 편입해서 가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내수주 중에서 대표 음식료주, 제가 아까 농심 설명드리면서 음식료주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재료 부담 때문에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가격 인상이 진행됐고 곡물 가격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음식료주 보시고, 다음으로 유통주, 그러니까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요. 2분기에도 좋고 3분기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름 전기 세일이 지난달에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마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끝났을 수도 있네요. 근데 여름 전기 세일 기간 동안 백화점 3사의 매출이 대부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3분기 실적에도 이연돼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내수주, 음식료주, 백화점주 이런 종목군들 포트로 좀 가져가시면서 다음 주에 금통위 결과 보시고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의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도 문자로 갑니다.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 종목 교육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